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쁘다. 하염없이 신상을 공개해 주시는 민공방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화랜드에서 이 민공방을 가장 많이 판매한다고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래요. 네. 자, 민공방 문은 요로 크롬 생긴 아이부터 1번 가는데 가기 직전에 자, 구독자님들 다육이 쇼핑 하셨죠? 네. 아, 화분도 샀다고요? 아, 이걸 살 거라고? 그래요, 그래요. 자, 화분 구매하고 또 흙이 없네? 아, 쑥스기가 좋대는데 살까? 땡!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짠! 정말로 이 좋다는, 자,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스기를 2kg 5천 원 판매하는 쑥스기를 드립니다. 자,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kg 만 원에 판매하는 쑥수기를 공짜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 2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수기를 10kg 2만 원, 택배비 4천 원, 드립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자, 다육이 흙을 구매할 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흙으로 키워놓은 다육이를 보고, 아, 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흙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좋아요. 땡! 빨리. 자, 깔망은 기본적으로 쓸 만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지 없이 민공방분을 가지만, 쑥쑥이 증정, 공짜, 아이고, 좋아라. 공짜로 주는 거 제일 좋아요. 자, 요 Y가 새로 나왔어요. 아유, 참, 민공방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사이즈는 제가 어떻게 쟀냐면, 이미지 먼저 갔어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외경을 쟀습니다. 자, 15 정도 되지요? 그리고 자, 높이 갑니다. 약13 정도 됩니다. 자, 하나는 32,000원이요. 두 개는 64,000원. 제가 이번에 민공방분 새로 들어온 아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 넘버링을 했어요. 자, 민공방분 11번입니다. 11번. 15 곱하기 13, 하나 32,000원, 두개 하시면 64,000원, 다섯 개 하면 12만 원. 아이, 좋아라. 왜? 아이고, 그래요. 다섯 개만 사면 쑥이래, 쑥수기를 몇개 준다고요? 그렇게 많이 준대. 15kg면 충분히 쓸수 있지요? 자, 요런 색감과 요런 색감. 자, 하나, 둘, 셋, 짠짠짠, 요렇게. 예, 자, 일단 보시면 흙은 좋지요? 자, 요렇게 요걸 비즈라고 합니다. 민공방분에서는 비즈와 코사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아이는 비즈라고 칭합니다. 색감은 요로크롬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색감은 저한테 문자 줄때 아유 연두색, 주황색, 분홍색, 아유 빨강색, 연두색, 주황색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제가 아비유, 아비유 5두짜리를 저도 식재했습니다. 짠짠짠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멋지죠? 끝내주죠? 다육이는 확 살아. 왜요? 아이고, 자, 오늘 매장에 방문하신 구독자님이 민공방분 4개 구매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키핑을 하는데 민공방분 매대가 하나 있대요. 하나는 1200에 3600짜리. 그 캠핑장에 그 동료 주변의 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진짜 화분 좋다. 어디서 샀냐? 그래서 모시고 왔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 돌기말이야. 금 짠짠짠짠짠짠짠. 자, 요 아이는 키스키스. 그다음에 요 아이는 그 레드플럼. 그리고 자, 그러면 큰 사이즈 갑니다. 큰 사이즈. 아유, 자, 큰 사이즈는 자 12번. 민공방분 12번입니다. 자, 민공방분 12번은, 자, 어디렇게 가요? 사이즈 보고 제가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자, 큰 사이즈 하냐, 작은 사이즈 하냐, 결정하시라는 거죠. 자, 17? 어머, 18까지 안 가네. 자, 여기가 배가 뿔뚝 나왔죠. 그래서 17, 18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는 약 14cm.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입구는 민공방분 12번은 18 곱하기 14. 하나 4만 원이요. 두개 하면 8만 원. 세개 하면 12만 원. 민공방분도 역시 워낙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뉘어 갑니다. 자, 요 아이는 민공방분 11번, 그다음에 12번. 자,
11번, 12번 봤죠? 12번은 색감 다 똑같이 비즈도 이렇게. 요렇게. 자, 요런 투톤도 있어요. 요렇게 투톤도 있고 안 투톤도 있고. 자, 심어 놓은, 아유 세상에, 요새 카시오 조금 아주 날 연등 연등 뭐가 달라요? 아이 같다. 자, 카시오 조금 연등이 또 계란하고 달걀 차이입니다. 자, 제가 똑같다고는 말안 했어요. 자, 그다음에 11번, 12번 갔죠? 그다음에 13번, 14번 갈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13번, 14번. 맞죠? 아, 똑같이 지난번에 봤던 특일번에 맞아요. 똑같은 13번, 14번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이즈 14. 어머, 14가 더 돼요? 아, 15, 16이 다 되네. 그죠? 아, 그러면 사이즈 편차가 심하다 그 말이네. 자, 여기요. 아, 14가 왜 어디서 나? 아, 18까지 나와요. 18. 여기가 18이죠? 자, 18까지. 자, 나오죠? 왜냐면 여기 외경을 재니까 외경. 18 곱하기 여기가 14, 그리고 높이는 11이라는 뜻이에요. 코사지이긴 하나, 타원의 코사지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13번. 18 곱하기 14 곱하기 11, 3개 32,000원, 2개 하면 64,000원. 4개 하면 128,000원.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코사지예요, 코사지. 자, 그 다음에 13번이었죠? 아, 13번은 두 가지네 또. 어떡하면 좋아? 자, 13번은 코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가 있네요, 비즈가. 그래요? 너무 어떻게 헷갈리라고. 자, 13번은 코사지 할까요? 비즈 할까요? 라고 하시면 돼요. 번호를 틀리게 안 했네, 그래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작은 사이즈.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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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맞죠? 끝에서 끝이면 거의 18 정도 나오고, 여기가 14 정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번은, 자, 요 아이가 코사지예요. 요 아이는 비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구분이 안 가면 그냥 13번 달라 그러셔요. 그럼 꽃다발 달라 그러셔요. 꽃다발. 자, 코사지, 비즈, 이렇게 구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한 가지예요. 아이고, 한 가지인데 제가 왜 나왔지? 자, 이렇게 길이를 쟀습니다. 자, 20 맞지요? 그리고 세로가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번과 크기 차이는 조금 나요. 가격은 많이 차이 납니다. 14번은 하나는 4만 원, 두개 8만 원. 괜찮죠? 네, 맞습니다. 괜찮아. 자, 이렇게 13번과 14번 비교해드렸고, 자, 넌넌넌넌넌넌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거 저기 비즈끼리 갈 수, 이거는 저기 비즈끼리 갈수 있죠, 비즈. 그리고 요 아이는 코사지. 예, 이 아이는 코사지, 그냥 꽃이라고 하세요. 자, 13번, 14번 갔어요. 자, 14번 숨겨놓은 모습 갑니다. 짠, 짠, 짠. 이렇게 2두짜리도 괜찮고, 약간 철화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요 아이, 러브레터이라고 합니다. 러브레터. 자, 이미지 샷, 짠, 갔죠? 자, 그리고 13번도 아예 갈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부는 코사지 비즈 하시고, 민공방부는 14번은 그냥 비즈만 있습니다. 4만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약간 농이에요. 약간 농, 이렇게. 약간 농이에요. 자, 제가 요렇게 잽니다. 요 9.5. 그리고 여기도 9.5인데, 사이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 그렇죠? 자,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얘는 비즈이죠. 자, 9.5, 9.5, 15. 민공방분 15번이고, 하나는 24,000원, 세개 하면 72,000원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자, 요렇게. 요렇게 세개 하셔도 좋고, 색상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내가 그렇게 골라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민공방분 16번은 야보다는 약간, 아유, 전체적으로 다 큽니다. 자, 여기가 11, 여기도 11, 높이는 17.5.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16번은 짠!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 괜찮았어요? 자, 이게 민공방분 16번.
6번. 자, 15번과 크기 비교 갑니다. 요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민공방 15번, 민공방 16번. 자,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는데, 제가 조만간에 민공방분 방송, 실방을 할 예정이에요. 자, 요 화분을 보면서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해리 왓슨이 섞여 있어요. 어머, 아닌데? 뭐하고 닮았어요? 해리 왓슨이 가장 헷갈리는 아이가 누구인지 제가 그리고 얘는요 해리 왓슨 백금이에요. 해리 왓슨 백금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 얘는 그 아니고 해리 왓슨이에요. 쌩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방에 딱 열고 자, 해리 왓슨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는 비슷하게 생긴 아이는 이름이 뭐라요? 그러면은 얼른 일빠따로 대답하셔요. 그분을 선물 드리겠어요. 자, 민공방 17번 너무 예쁘죠? 자, 제가 해리 왓슨 백금을 식재하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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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요. 아이고, 잘 돌았네. 그다음에 제가 요 퍼플 딜라이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퍼플 딜라이트하고 두 개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같은데 하나는 높이가 있잖아요. 아, 저렇게 놔도 이쁘네. 그죠? 아이고, 우리는 진열의 대霸王이에요. 자, 민공방 17번. 자, 사이즈 갑니다. 16.5. 17 정도 됩니다. 정사각형인 줄 알았더니 조금 다른. 그래서 정사각 모양 정도로 보이고. 자, 그리고 높이는 18. 한개 5만 원이고 두개 하면 어머 왜또 12만 원이야? 10만 원이지. 참 나. 아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판매하는 두 개. 예, 부엉이, 자전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전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꽃다발 부엉이. 예, 그래서 이 화분은 약간 깊이가 있어요. 18cm 정도 돼서 약간의 깊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민공방 17번. 한개 5만 원, 16.5 곱하기 15 곱하기 18. 자, 퍼플들, 아유, 심겨놓은 거 봐봐요. 국민 다 여기면 어떠우? 뭐, 맞아요. 제가 삼목판에 입고지에서 털었어요. 흙을 털어서 쉽게 했어요. 자, 예, 자, 민공방 17번. 그 다음에 민공방분 19번. 저희 샘플이라고 주셔서, 아유, 영상 담을까 말까 했는데 담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왜냐면 요 개구리 다리이긴 한데, 11번, 12번은 야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 가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민공방 19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14, 맞지요? 그리고 높이는 17, 맞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짠짠짠짠 이런 화병 모양. 아, 이쁘네. 여기다 저기 심으면 좋겠네. 그거 뭐지? 옥연. 녹기란 옥연 다 심으면 아유 이뻐요. 아유 이뻐요. 자, 민공방 19번이고 하나 44,000원, 두개 하면 88,000원. 자, 이렇게 두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두 개는 20번이라고. 이렇게 두 개는 20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자, 20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20번이에요. 자, 어머, 이쁘네. 그죠? 자, 이뻐요. 제가 볼때 녹기란 옥연 심으면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오늘 인천 남동구 키핑장에 계시는 분도, 어머, 이거 새로 본다? 처음 나오는 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아이고, 너한 번만 출연해봐라. 자, 이렇게.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요게 이제 액자 모양으로 해서 코사지 비즈, 그다음에 세 번째 도전하는 이 액자 모양이에요. 민공방 21번이고, 자, 요렇게 13. 예, 약간 정사각형이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이. 어이구, 26점? 27이 가깝죠? 쩐쩐쩐. 아, 멋지다. 대부분 이큰 민공방분 21번 구매는 대부분 6개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하나는 6만 원이요, 두 개는 12만 원, 6개 하면 36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액자로 세트를 맞추고 싶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 요렇게 제가, 자, 민공방분 액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자, 제가 정사각형, 직사각형 나뉘어졌죠. 자, 세로는 16,
뭐죠? 민공방문 22번. 요게 새로운가요? 네, 13.5. 그 다음에 높이는 12. 맞죠?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됐죠? 민공방 22번이고, 자, 하나는 32,000원. 두개 64,000원. 나는 직사각형 철화가 있다. 조금처럼 2도 이상이 있다. 이럴 때는 직사각형 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창에 심을 거야. 국민이 한나 몸짜리.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 민공방분 23번. 13.5.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손으로 다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32,000원, 두개 64,000원. 자, 모양새가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 약간 직사각형이고, 액자 모양, 액자 모양이고, 액자 모양은 세로, 코사지, 비즈, 그 다음 3탄으로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했습니다. 자, 민공방분 21번, 22번, 23번까지 소개해서, 역시, 매니아님들이 알아봐 주시는 민공방분 소개를 했고, 예,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벌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키로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욱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욱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욱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욱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